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도청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지겹도록 듣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음복집 사건이라고요. 부산에 있는 복국집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199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의 초음복국집에서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고자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건입니다. 이때 이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는데요. 이 녹음한 사람은 초음복집 영업주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초음복집 주인은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데 허락을 했다는 것이지 녹음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례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요. 간통목적 주거 침입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시 부재 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에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또한 간통죄의 경우에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온 손님이 손님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영업주의 영업이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외부에 있으니까 처의 승낙을 들어갔다 해서 남편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최신 대법원 판례로 남편이 일시 부재 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에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 침입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법원 판례는요. 도청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인데요. 회사 부사장과 그 직원이 기자와 식사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였던 사건입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초음복집 사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통신비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을 한다고 해서 영업주의 영업이 방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범죄 목적이 아니라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장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청 목적 주거침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